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화상 회의 프로그램이 아마 탑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웨일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셨다면은 오른쪽에 지금 현재 보면 새로운 아이콘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일 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게 탑재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포함된 거, 화상 그 회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최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줌이나 아니면 웹비나나 그런 여러 가지를 사용하셨다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하고요. 이 채널 생성이라고 해서 새로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하나 만드시면은 채널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 보안 프로젝트 테스트라고 해서 하나 방을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전용 채널 생성 사용이라고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특정한 아이디 값이 발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비밀번호까지 생성이 자동으로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성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카메라가 이제 두 개가 달려 있고 마이크가 한세개 정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카메라는 이제 웹캠이나 그런 걸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기재를 해주시고 채널 입장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비밀번호하고 채널 아이디 정보,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이제 링크를 해서 초대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채널 정보들을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다면은 거의 동일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공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하고 그다음 마이크도 바로 또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팅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UI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이렇게 군더더기 없어요. 다른 기능들에 대한 군더더기들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공유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화면 공유를 어떤 걸로 할 것인가. 이게 브라우저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띄어져 있다면은 그것을 선택할 것이 또 이제 많아지겠죠. 왼쪽에,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아마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군가하고 같이 어떤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어떤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화면 공유를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가자 목록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아까 링크들을 공유를 해서 초대가 되면은 참가자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권한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설정들을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큰뭐 기능들이 없어요. 딱요 정도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웨일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만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자유롭게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화상 회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했을 때또 이런 화면들이나 그런 것들이 화질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들은 후에 또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